따끔따끔하네 그냥.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니죠? 잠시만요. 우리 임부원장님이 샵 부원장인데 입원을 했어요. 왁싱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기 팔꿈치가 조금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입원을 해 있는 상태인데, 거기 계신 병원장님이랑 센터장님이 오늘 저희 샵에 방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소에 조금 알고 지내던 이제 사이인데, 그분들이 부쩍 요즘에 이제 왁싱이나 뭐 방영구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뭐 오늘 어떤 관리를 하실지, 제가 왁싱을, 브라질리언 왁싱을 권유를 한번 해보려고요. 왁싱은 자주 하셨어요? 옛날에 한번 해봤는 기억이 있는데, 네. 여기 내가 젊었을 때니까 10년 전에 해봤어요. 그러십니다. 왁싱하고 또 이래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봤거든. 밑에도 한번 해보. 사람 깨끗하게 좋더라고. 그럼요.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건강이,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니, 브라질리언 왁싱을 젊은 분들만 하시는 줄 아는데 20대, 30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하게 왁싱을 하러 오시거든요. 근데 왁싱을 했을 때 뭐가 좋았는지. 여름에 잡냄새도 없고. 그렇죠. 깨끗하고 청결이 유지되니까. 위생적이고. 특히 이 앞부분은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엉덩이 부분에 가면 이게, 네. 변보고 하고 이러면 좀 청결성 유지도 좋고. 나는 내 느낌은 무조건. 다른 사람 생각에는 모르겠지만 진짜 남녀관계, 성관계도 이 왁싱을 해야 청결하고 깨끗하다고 보는데. 너무 정말 정확하게, 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여자분들 말고 남자분들은 또 특히나 항문 쪽에, 그렇지. 좀 불편하신가 봐요. 그것 때문에 좀 왁싱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왁싱을 지금까지 안 하셨고? 그렇지, 안 했죠. 지금 몇 년 만에 하시는 거예요? 10년 넘었지. 그러면 또 느낌이 색다를 텐데. 그렇지. 그리고 또 하는 방법도 좀 틀리실 거야.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 나도. 올르득. 피부 질환 혹시 없으십니까? 없으시고. 자, 소독 좀 하겠습니다. 네. 10년 만에 왁싱을. 10년도 넘었지. 네, 10년도 넘었으니까. 그 기억이 아마 가물가물 하실 건데. 그렇지. 그때는 내 뒤쪽에도 똥꼬 쪽이라 항문이라고 말씀하셨어. 똥꼬라뇨. 핑키니로 이제 관리 들어갈 건데, 핑키니 프리오일로 피부 보호를 하고요. 밑에 부분도 털이 다른 사람들도 좀 억셀 겁니다. 아니요, 비슷하세요. 그렇게 굵거나 이렇진 않거든요. 나 나이가 뭔가 늙었나. 그전에는 많이 막 그랬는데. 야구선수들은 운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운동하시는 분들이 특히 뛰고 막 이러면은 스치기니까. 이 모에 쓸려서, 좀 일단, 네, 불편하다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고, 우리 내가 한번 해보고, 네. 우리 아들도 한번 데리고 가야 되겠어. 네. 아드님이 몇 살이세요? 원래 대학교 2학년 야구선수입니다. 온도 어떠세요? 딱 맞네요. 딱 맞아요? 네. 옛날 방식이나 지금 방식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른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용해드리는 왁스가 통증이 좀 일반 왁스에 비해서 훨씬 덜하거든요. 자, 어때요? 뭐 따끔따끔하네 그냥. 참을만 하시죠? 네. 자, 이 부분에 뭐가 좀 많으시거든요. 좀 따갑네요. 네. 완전 아픈 부위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왁싱 해보신 분들이.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니죠? 아니, 갑자기 눈을 닦으시길래. 뽑고 나니까. 네. 좀 개운하고. 우리가 처음에 우리 옛날 청결 때문에 어릴 때 이 밑에 관리 잘못하면은 사실 면도기를 막 밀었거든요. 옛날에 어른들 지배력도 생기고 뭐 또 이런, 네. 말 하면 안 되지만 나이도 편한데 성관계 잘못하면은 성병이, 네. 오고 이래가지고, 네. 면도기 갖고 밀고 이런 기억이 많을 겁니다. 나이 좀. 그렇죠. 요즘에는 크게 많이 없는데. 그렇죠. 옛날에 우리 한창 클 때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 생각에도 23살 때나 뭐 할 때 면도기 밀은 생각도 나고 이러는데. 뭐 잘못되셨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끼리 우리 한 번씩 보면은 한 놈이 밀면은 같이 밀고 이런 재미가 좀 있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처음에는 면도하고 나면은 부끄러워서 못한가마 좀 쑥스러워요 다들.
아, 나라 사람들이 보면 아, 이 사람 병 걸려가지고 면도했는 거 아닌가 싶었어. 예. 옛날에는 털이 없는 게 그게 이상하게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우리 라이콘 악싱 대표님하고도 영상 찍었던 거 보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렇게 가면 어, 저 사람 진짜 병 걸려가지고 면도해가 털 다 뽑고 왔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가 남자들한테는 좀 그렇죠. 젊은 애들은 말고는 요즘은 왁싱요? 커플 왁싱 한다 하고 가던데. 커플 왁싱 엄청 많아요. 우리 나이 먼 사람들은 오늘 사람 뭐 늦으신 분들 나이 먼 사람들은 아니요. 근데 그 왁싱 하시는 분들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이 많으시고 우리는 남자 왁서도 있고 여자 왁서도 있거든요. 근데 커플끼리 오셔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같이 네. 커플방도 있습니까 여기? 네, 커플룸 있어요 저기. 요 부분이 이제 뭐가 많은 부분 들어가거든요. 아직은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조금 아까 그 했던 부위보다는 통증이 조금 있을 거예요. 어, 아프죠? 어. 아깝기 시작합니다. 제일 아픈 부분은 제일 나중에 들어갈게요. 네. 병원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정형외과다 보니까 무릎 아프신 분, 발목 아프신 분, 팔꿈치 아프신 분, 허리 아프신 분 다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뼈 쪽에 이상 있고 인대 쪽에 이상 있으신 분들. 요즘은 젊은 사람도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 핸드폰 때문에 맞아요. 많습니다. 혹시 왁싱 이거 하기로 하시고서는 걱정되는 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뭐 걱정될 게 뭐 있습니까? 내 몸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도 아주 편합니다. 네. 핑키니 관리는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약간 착색 부위나 이런 게 좀 있으시면 이제 화이트닝 쪽으로 전후 처리제부터 다 미백 쪽으로 들어가는 관리거든요. 다리 쪽이랑 사타구니 쪽 이쪽도 지금 뭐가 좀 마르세요. 전신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뭐가 많으신 분들은 한심 잡으려면 뭐 사람이 원숭이에서 그렇죠. 바나나 껍데기 빼기면서 뽀얗게 노는 거 아닙니까? 뽀얗게 나오죠. 아프죠? 따분따분합니다. 어, 잘 참으시네. 뭐가 엄청 많으신데. 한마디로 하는 사람 힘들죠.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아니요, 전 괜찮아요. 이제 중요 부위. 제일 따가겠네. 이 부분은 크게 아프진 않아요. 앞쪽에 할 때 조금 느낌이 있거든요. 지구 쪽이 많으니까. 네. 많은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제거를 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연결된 부위 있죠. 그 부위가 조금 따끔해요. 야, 잘 참으시네. 뭐 참아야 되지. 하다가 벌떡 일어나갈까. 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다 벌떡 일어나 도저히 못 하겠다. 하다가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못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지. 하러 오셨으니까. 괜찮아요? 아, 보면 돼 그냥. 아, 그래요? 확실히 예전보다 지금 통증이 좀 적지 않아요? 좀 많이 줄었어. 기술이 좋아져서 그래요. 제품도 좋아지고 기술이 좋아져서. 하는 방법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방법 비슷한 것 같아도 약간 테크닉에 따라서 이게 좀 틀리거든요. 그럼요. 원장님이 하니까 더 아프다 이 말이네요. 아니요, 우리 관리하는 쌤들 다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손님들도 라이콘 왁싱을 찾는 이유가 타왁스보다 통증이 훨씬 덜하고 또 테크닉도 라이콘 기술을 배우신 분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좀 많이 찾아오세요. 이 부분, 아픈 부분 괜찮죠? 네. 그래서 뭐가 많은 분들은 처음에 왁싱을 좀 겁내하시면 핑키니 라인으로 해드리면 아무래도 통증이 조금 덜한 부분도 있습니다. 온도가 어때요? 옛날에 받았을 때랑? 아, 진짜 덜 아파요. 온도. 아, 온도도. 뜨겁진 않죠? 네, 따끈따끈하네. 뭐, 딱 좋은데. 네, 저온 왁스라서 크게 뜨겁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항문 쪽. 자, 살짝 받칠게요. 네. 어, 자세 해보셨기 때문에 유경험자. 네. 아주 안 아픕니다.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자, 아주 중요한 앵그러움. 자, 잠시만 내려볼게요. 그럼 후처리 좀 해드릴게요. 네. 옛날에 이러고 액체 닦고 이런 거 안 했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게 없었을 거예요, 사후 관리하는 게. 우리는 팩도 있어요. 브라질리언 전용 팩도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잉그로운 헤어가 생기거나 아니면 안쪽에 모낭염이나 뾰루지 같은 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집에서도 홈케어로 잉그로운은 뿌려주셔야 돼요. 잉그로운 스프레이를 샤워하시고 나서 뿌려주시고 보습을 좀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제 세럼을, 미백 세럼이거든요. 생각보다 시술 부위가 그렇게 많이 착색되거나 이렇진 않거든요. 로션으로 보습을 좀 해주고요. 알로에 젤을 냉장 보관해놨다가 시원하게 이제 진정 관리를 해드려요. 왁싱 후에 열려있는 모공을 닫아주고 보습을 해주면서 이제 각질이 지금 제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피부 탄력이라든지 아니면 보습, 열려있는 모공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원하시죠? 시원하셨네요. 왁스 온도가 그렇게 뜨겁지 않기 때문에 열감에 의한 트러블이나 이런 건 크게 없어요. 이게 브라질리안 팩이거든요. 이 시술 부위에 전용 팩이 맞는다, 생긴다. 네, 짜자자. 요즘에 이제 브라질리언 왁싱은 끝이 났고요. 시술했던 제품들은 바로바로 저희가 멸균 처리를 다 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제 가슴. 아, 내 느낌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 개도 안 꺾이고 싹 부드럽게 넘어가요. 그죠. 왁싱 지금 하고 나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주 개운합니다. 개운하죠? 기분이. 오늘 샤워하면 절대 기대가 됩니다. 집에서 네. 샤워할 때. 왁싱 후 주의사항 안내해드릴 건데 네. 왁싱 후에는 24시간 내에